왜 이거를 이제서 37에 깨달았나? 아 영수님 왜? 왜? 어머 왜? 여기 다들 왜 이래? 아니 무슨 편지 딱 보면 웃는 거야 그냥. 그만 웃으세요 그러니까 제발. 알았어. 그 뭐 아니 뭐 몸에 수분이 엄청 많은가 봐. 엄마. 어, 엄마. 이 자꾸 전화하도 되나? 엄마 밥 먹었어? 안 먹었어. 왜 안 먹었어? 좀 누웠다 밥 먹으려고 안 먹었어. 자꾸 그래 전화하도 되나? 엄마 왜 전화를 하겠어? 나 지금 영표라서 시간이 나 지금 말할 사람이 없어. 나 혼자 있어 숙소에. 우리가 처음에 와서 캐리어를 건네고 받고 하는 그 짧은 순간에 감사합니다 하고 그 10초 그게 첫인상 선택으로 이어졌다는 거야. 근데 나는 안 맞다냈어? 난 눈을 안 마주쳤어. 아이고 눈도 안 마주치고 그러니까 내가 아차 싶더라고 그 얘기를 들으니까. 왜냐하면 그렇게 눈 마주친 게 선택으로 이어졌다니까. 아니 근데 엄마 이렇게 화를 낼 문제가 아니야. 이거를 근데 나는 몰랐고. 아니 아니고 하나에서 열까지 다 가르쳐야 되는 엄마가. 혼났다 이제. 그러면 너 그거 말로 가서. 아그 생각을 하고 그런데 나갔어야지. 그러면 내가 너무 보면 답답해서 곡한다. 그걸 하나에서 열까지 엄마가 다 가르쳐야 되는 네 나이가 몇 살이고 또 남들 앞에 가서 생글생글하게 다를 때면 서로 속상해. 또 말도 잘 안 돼. 말이야 그럴 때 가서 또 말을 못 하고 그래요. 생글생글 무슨 가르쳐도 뭐 그래도 농사 삼아서 그래 얘기도 좀 할 수도 있고 그렇지. 아니, 아니 내 딸이는 한다고 했어. 한다고 했지만 찐이다. 그냥 저기다가 그래 온다 다른 사람들한테도 인사라도 하고 꼭 하고 좀 그래. 알겠어, 와서 끊을게. 정수님은 좀 이렇게 장거리가. 뭐 감안하고 나고 말씀드렸었다고 오셨긴 했는데 실질적으로 가능할까 이 생각도 있었고 진짜 이게 장거리는요 단기간 동안 이슈예요. 하는 게 아니라 지내면서 있어 보면 그게 맞는 걸까 이 생각을 좀 했었어요. 그 안건이 좀 부담이 살짝 되는 상황이었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저는 이제 솔직히 다가가기가 어려운 건 사실이거든요. 근데 만약에 다른 걸로 근데 그게 장애물이 하나 있다고 해도 다른 걸로 이게 좀 괜찮아지거나 그런 거를 환영할 수 있는 뭐가 그러니까 생긴다면 일단 서로 알아가 보는 시간을 가지고 나서 이제 판단을 하는 거잖아요. 그걸 전 나중에 판단하는 시점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용신님은 아닌 것 같아요. 초반에 그냥 이게 장거리가 가능하다 안 가능하다 먼저 판단을 하고 그 다음부터 이제 그건 것 같아요. 저랑은 약간 순서가 좀 안 맞는 것 같아요. 그래서 그렇게 초반에 이제 그 먼저 이렇게 그 걸림돌이 있으면은 사실 제가 저를 뭔가 어필하거나 말씀을 드리기가 솔직히 저는 그 약간 벽이 생긴 지금 기분이라 솔직히 약간 말씀드리기가 좀 힘들 것 같아요. 아 그래요? 알겠습니다. 네. 그렇게 하고 그냥 네네. 정리하시는 게. 네. 아니, 네. 네. 다 끝났다. 오늘 상황 정리는 다 끝났다. 괜찮아. 아, 우리 싫어. 괜찮아요. 이제 있어요? 나는 이제 솔로로 돼서 노력할 이제 모든 기회들이 다 날아간 거지. 뭐 일 있었어요 아까? 그냥 용식님이랑도 얘기했는데 그냥 장거리 아웃 이라고 말씀하셔서 아기가 이렇게 달래네요. 진짜 순자씨가 순자가 참 많은 역할을 하네요. 우리 순자씨가 여기 되게 용기 내서 왔는데 제대로 알아갈 사람, 알아가는 사람들이 제대로 한 명도 없는 것 같아서 그런 점이 속상해요. 그냥 속상해요. 왜 이거를
이제서 37에 깨달았나 그런 거. 아 진짜 연애를 되게 많이 못했거든요. 학교 다닐 때도 남들 다 과팅 뭐 이런 거 할 때 혼자 도서관에 박혀갖고 공부만 하고 있고 남녀 이런 거 잘 몰라서. 그래도 잘 몰라서 성공했잖아. 그럼 누구보다 성공했는데 뭐. 뭐를 너무 모르고 살았던 것 같아. 그래, 다 가질 수도 아니야, 없으니까. 맞아. 너무 착해서 그래요. 고독 정신을 먹었어. 진짜? 같이 앉아서 오, 그래. 아, 순자 씨 멘트 좋다. 아, 그래도 안 앉아도 아니야, 괜찮아요. 장빈이 언니한테 인사도 드리고. 다 먹었어? 응. 몇 샷 할래? 먹어야겠어. 어. 와. 그래. 멘탈 나갔어, 지금. 괜찮다. 아휴. 어? 뭐 괜찮아. 내가 그 부산 가면 소개팅 해줄게. 아 왜? 아니 왜? 괜히 올리지 마라. 아이, 한 잔. 젓가락 장거리 장거리. 진짜 장거리라고 말하는 건 핑계인 것 같아. 왜냐면. 근데 그만큼 또 그러면은 그만큼 또 내 배려가 필이 안 됐다는 거니까 또 너무 슬퍼. 그건 아니야. 필이 안 된 건 아니고 이제. 많이 얘기해봤어요, 영신님? 아니, 얘기도 많이 안 해본 것 같아. 그니까. 나는 얘기도 많이 안 해본 것 같은데, 사실은. 에이, 뭐 솔로 나라만 뭐 인연입니까? 에? 부산 가면 제가 동생이 또 야. 실하게 소개해드릴까. 근데 부산에서 2년 동안 있으면서 아이, 없었으니까 얘가 동생한테 연락했어야지 그러니까. 뭐 여기서 만나가지고 지금 미리 저 연락 좀 하지. 내줄게. 아, 근데 서울에서 있었으면 모르겠다. 사실 서울 원래 아 그래서 내가 아 그냥 내가 서울에서 있다가 서울에서 그냥 있었다가 여기 나왔으면 또 달라졌을까? 약간 이런 생각도 들고 과연 장거리 때문일까? 싶은 생각도 들고. 장거리 때문이에요. 예. 고민 다 서울 올라간다고 달라질까? 아 모르겠어. 야 부산 가면은 영신님이 똑같이 생기신 분으로 해가지고 나 소개팅 줄게. 그게 좋은 거. 어, 똑같이 생긴 분이라 해가지고 소개팅 줄 테니까. 영신이 어떤 부분이 좀 마음에 들었어요? 그냥 그 내추럴한 모습? 그냥 되게 엄청 솔직하신 것 같아요. 왜냐면 그게 왜 채팅상에서 인상을 받았냐면 네, 여기. 첫인상 선택하겠습니다. 근데 그게 좀 약간 되게 진실되게 느껴지는 듯한 느낌? 착함 잘 봤어, 정식 씨. 그럴 수 있죠. 그렇지. 아이돌 올라 어, 아니요, 아니요. 정말 영식 씨를 마음에 들어 했나 봐. 아, 그냥 오늘이 그냥 약간 마지막이라는 느낌 때문에 그냥 이제 이런 모습 못 본다는 느낌? 근데 영수님을 선택한 거는 첫 번째는 그냥 아 왠지 영수님이랑 언젠간 한번 데이트를 해볼 것 같긴 했었어. 그냥 느낌에. 그래서 그냥 영수님은 그냥 자기소개 때 되게 자상하고 세심하고 잘 챙겨준다 했잖아. 그러니까 아 왠지 잘 맞을 수도 있겠다 뭐 이런 생각이 아 괜찮아. 제 건 어차피 제 건 좀 그렇죠. 이렇게 잘 이렇게 뭐 흘리고 막 이런 이래서 감사합니다. 아이고 마음이 아프다. 그래서 그냥 이런 길 아니면 영순이랑 대화할 길 없을 것 같아서 그냥 영순이 선택한 거고. 근데 나는 장거리 얘기하는데 나는 충분히 극복 가능하거든. 계속 솔직히 난 서울에서 계속 있었고 얼마든지 나는 약간 이직 그게 자유가 있으니까 얼마나 서울 가는 거 문제될 거 없는데. 누나 이따 부산 가서 어. 자리 만들어줄 테니까 소개팅 전에 나랑 둘이 만나서 이야기를 좀 많이 해봅시다. 네. 소개팅을 만들어 놓고 그 전에 누나를 만나서 내가 코치를 해줄 테니까. 일단 그만 오세요, 그러니까. 제발. 알았어. 그 뭐, 아니 뭐 몸에 수분이 엄청 많은가 뭐. 아 맞아. 그치? 나 화장실도 엄청 자주 가. 아, 물 엄청 자주 마시거든. 물 많이 마시는 건 좋은 겁니다. 진짜로.
왜 수분이 좀 안 되지? 아니 웃으면 안 되는데 너무 웃겨. 어. 수분이 너무 많으시네. 어 진짜. 어. 어 그건 진짜 사실이야. 아 어렵다. 그리고 아 그것도 있었어. 나 영심님 마음에 들었던 거는 돈 관리 잘하는 거. 은행원. 내가 왜냐면 돈 관리 잘 못하거든. 아니 그렇다고 막 펑펑 쓰는 그런 게 아니라 그런 거 있잖아. 금융에 대한 계획 그런 거 자산 계획. 그리고 그 방송을 보고 괜찮다고 싶은 사람을 하는 거지. 정수님 그 혹시 마음에 드시면 계시면 저한테 연락 주시면 됩니다. 어, 알아서 연락하겠지. 어, 그런 거. 아 진짜. 어, 그 남자가 온다. 어. 합류하나 합사하나요? 미스터 내추럴. 어, 에, 뭐야 이게? 이 뭐 무슨 나, 그림입니까 나, 이거? 저희 다 공용을 좀 봅시다. 저기 네. 그 사람들이 다 있네. 아 나 지금 방금 이래서 욕나는 거. 에이, 아이고 왜 하필 여기에 맞으셨을까. 마음을 넓게. 혼자 왔네. 여유. 이 4박 5일 동안 여유가 없었어요. 여유를 가집니다. 뭐야? 근데 진짜 아닌 것 같아. 주님이 주님이래요. 아 진짜? 이거 봐. 네. 나 진짜. 순맥이래요. 순맥. 여기 여기 영수님. 아 그러면 순맥. 영수님이랑 된 줄 알았어요. 제가 어. 주였는데 네. 맥주였는 줄 알았어요. 단어가 쉽죠? 다시 나왔을 정 나왔을 때 알았어요. 옥수님이랑 된 거구나. 영수님이 궁금하지 않으세요? 영수님이랑 그냥 생각 자체로. 아, 근데 내가 첫날에 영수님이랑 잠깐 대화하고 그 뒤로 대화 아예 안 했거든요. 개인적인 대화 지나가면서도 말 안 해봐가지고. 모범 답안을 내가 얘기했을 때 너는 내가 마음에 들지 모르겠지만 나는 있었지. 그래서 이제 그 인터뷰 할 때도 광수님과. 왜? 아, 뭐래 그래? 해결 안 돼서 그런가 왜? 근데 마음이 너무 힘드네 지금. 데이트 온다고? 왜 힘들지? 어. 상철님? 데이트할 거 생각하면 슬퍼서 생각 못 하겠어. 왜 왜? 어, 너무 이게 힘들고 뭔가. 왜 슬퍼? 상철이랑 못해서 그런가? 아 그런 건 아니에요. 그냥 그럼요? 다시 처음부터 돌아가는 아, 느낌. 아, 네. 네. 알아가야 되니까 영수님. 네. 네. 또 그렇게 해야 되나? 3분이면 되나? 근데 영수님도 나한테 마음 크게 없을 텐데 지금. 근데 이게요. 그런 사람을 앉혀놓고 아, 내가 말을 아. 해야 된다는 게 약간 지금. 지금 둘 다 똑같을 말... 것 같아. 어, 그래서 아, 서로 마음이 너무 힘들 것 같아. 여기서 계속 이게 일어나요. 어. 전쟁이. 어, 맞아, 맞아. 하, 진짜. 어, 울지 마요. 겁나 싫어. 갑자기? 여기 있다. 어, 왜 또 울어? 왜, 왜, 왜? 난 무조건 맥주인 줄 알았어요. 그러니까 그걸 아. 기다리고 있었으니까 사실 아. 맥주인 줄 알고 바로 어. 갔고. 영수 씨랑 일단 한번 또 만나봐요. 그럼요. 제가 가요. 예. 영숙님. 울다가. 안 돼, 안 돼, 안 돼. 오해 살 수 있어. 안돼 그런 아이고. 모습 보이지 어? 안돼 아니야 아니, 데이트 가면 울면 아니 지금 아니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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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양식 양식 어 양식 좋다 양식 좋다 좋다 미쳤어 미쳤어 왜 부끄러워서 떨려서 저 편지 아 상철 씨 편지를 발견해 편지지 달라 그랬는데 상철 씨가 또 편지 쓴 거를 아 좋네. 자, 저 편지 읽어야지 이제. 아, 저렇게 뛰어들어오는 거. 어머, 어떡하니, 예. 어. 예, 진짜 대학생들, 대학생들. 어떡해! 고등학생들, 고등학생들. 어떡해, 어. 너무 설레다. 남고생. 너무 급하니까. 어. 농구부 남학생하고 연애하는 그 여고생. 어, 너무 급하다. 친구 하고 보자마자 웃잖아. 어, 웃지, 웃지.
아, 옥순 씨. 왜 또 울어요? 아, 영순님 왜? 왜? 어머, 왜? 여기 다들 왜 이래? 야, 아니 무슨 편지 딱 보면 웃는 거야 그냥. 왜? 에, 울지마, 울지마, 울지마. 네네. 아, 그냥 갑자기 몰려와가지고. 편지 줬어. 못 읽겠다, 진짜. 영숙님에게 벌써 시간이 서운하게 해서 처음 만났을 때 서운하게 했으면 미안하대. 감동의 눈물이었어. 와, 얼마나 좀 좋을까? 아, 근데 편지 보면 너무 울컥하는 게, 아, 다시 첫날로 좀 돌아가고 싶어요. 왜, 왜, 왜? 왜? 이거 문제의 그 예고편 그 장면인데 이거 어떻게 해서 첫날로 왜 돌아가? 왜? 뭐 후회하는 게 있는 거예요? 아니면 왜? 후회야, 아니면 감동이야? 이건 진짜 잘 온 것 같거든요. 네. 네. 진짜 잘 왔는데. 네. 잘 왔는데? 그냥 내가 왜 계속 실패, 연애를 실패했는지 알 것 같은 거예요. 아, 다 내 감정만 생각하고, 아, 상대방이 나한테 이렇게 하면 서운해, 서운해, 이런 말만 하고, 상대방 마음을 너무 생각을 안 한 것 같다? 근데 나도 진짜 간절하게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살면서 한 번은 만나고 싶었거든요. 서로 사랑하는 사람. 근데 서로 사랑하는 사람 못 만난 게 상대방이 나를 좋아해도 내가 그런 걸 잘 몰랐다는 생각? 그래서 첫날로 다시 돌아가서 좀 더 상철님한테 잘해주고 싶다. 그런 생각 들었어요. 방에 데려다 주면서, 아, 방 들여 보내면서 주려고 했는데, 아, 별건 아니고. 소환해? 아니, 이거를 써왔는데 언제 줄까 하다가. 아, 편지야? 어, 다 끝나고 주려고 일부러 아껴놨어. 그래서 알겠습니다. 편지를 읽어보시고. 감사합니다. 네. 네. 지금 당장 안 읽어도 되고, 아, 읽고 싶을 때 읽으면 되고. 난 다시 돌아갈게, 고민 것이. 사진이 좋았다, 그죠? 네, 아, 딱 이렇게 하고 주고? 마지막에 할 때 딱 들고 여운을 주는 거지. 아, 여운? 어? 어? 왜? 무슨 내용인데? 형 정말 감동 먹었나 봐. 야, 영호가 이게 또 장난 아닌가 본데? 영우, 영우가 마냥 어리지 않더라고요. 마냥 애기가 아니구나, 아, 진짜 남자구나, 이런 느낌이 있었어요.